여러분 중에서 가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가보지 않은 분도 있는데 광명 동굴이라고 광명에서 그래도 좀 유명한 그런 관광지입니다. 거기 개발 과정하고 또 KTX 광명 역세권이 제가 2004년에 KTX 광명역을 출발 KTX 출발역으로 저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역세권이 무려 58만 평인데 제가 시장이 된 2010년 6월 말까지 완전 허벌판으로 있었는데 그게 오늘의 나름대로 상전벽해가 된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중심으로 해서 말씀 나눠보고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은 뭐 서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한 6, 70%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전형적인 대도타운이고 아파트도 지금은 더 많아져서 한 7, 80%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배드타운이라고 볼 수 있고 인구는 보통 한 요즘은 이제 재개발 때문에 좀 빠져나갔는데 보통 한 32, 3만 정도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됐는데 만으로 46 됐으니까 얼마나 일을 하고 싶었겠어요. 막 젊고 뭔가 좀 그동안에 좀 국회의원 두 번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좌절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 고민도 있었지만 이제는 시장 됐으니까 일을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했는데 광명은 전형적인 배드타운이고 다 아파트촌이고 그래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크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뭔 좀 큰 프로젝트를 해봐야겠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한테 다가온 게 이 광명 동굴이었습니다. 이게 1912년에 일제가 금을 캐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때부터 금을 많이 캤고 계속 금운동 아연을 캤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한국의 기업이 인수를 해서 금운동 아연을 계속 해왔다가 1972년에 수도권에 큰 홍수가 나면서 이 광산 앞에 쌓아놨던 광석 찌꺼기 광미라고죠. 그게 이제 마을로 휩쓸려 가면서 72년에 그 보상 문제하고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1973년에 개인이 또 이걸 인수를 했어요. 다시 광산을 해보기 위해서. 근데 광명시가 허가를 안 내주는 바람에 그 주인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거예요. 그러다가 1979년에 이게 금을 캤던 곳이라 굉장히 암석이 단단하고 이 폐광이 1년 내내 12도입니다. 그 때문에 발효식품, 새우젓이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이런 발효식품을 저장하는 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1979년부터 이 주인이 인천에 있는 소래포구에 새우젓 상인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새우젓을 이제 들여다가 보관해주고 보관료를 받는 그게 쭉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폐광 일대는 완전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버려진 땅이었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에 시장이 돼서 한 달 후에 8월에 여기를 들어가 봤습니다. 공무원 데리고. 그 소유주를 또 마포에 사신 분인데 모셔다가 문을 열게 하고 들어가 봤더니 뭐 이 드럼통 그 새우젓 드럼통이 한 600개 정도가 거기에 보관돼 있더라고. 뭐 그 수십 년 동안에 폐광으로 있었으니 얼마나 그 악취도 나고 여러 가지 안 좋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기자를 하면서 그 순발력 이 감이라는 걸 좀 많이 익혔는데 가보니까 깊이 들어갈수록 한번 개발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들어가 보고 아 이것을 한번 관광지로 개발을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거에 가장 큰 또 원인 중에 하나는 당시 KTX 광명 역세권이 58만 평인데 완전히 허벌판이었기 때문에 광명 시민들은 그것을 개발해 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였습니다. 근데 국토부가 연계 교통수단이라든지 편의시설 같은 걸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보통 하루 한
최하 몇만 명 정도가 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당시 2004년에 완공을 했는데 준공을 했는데 당시 돈으로 4,068억 원이라는 국비를 들여서 지원하는데 하루에 몇천 명, 한 3, 4천 명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그일 때는 그야말로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걸 개발하기,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시도를 했지만 안 됐습니다. 누가 그 58만 평이라는 허허벌판에 아무런 그 편의시설도 없고 교통수단도 없는데 어느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주 정말 막연한 생각으로 이 광명 동굴이라도 제대로 개발하면 그 관광객들이 또 오고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가 돼서 역세권 개발도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010년에 이제 몇번 들어가 보고 이게 개인 소유였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면 우리 거에 돼야 개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의회 의원들을 설득해서 당시 시 예산 43억 원으로 2011년 1월 달에 이걸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게 됐으니까 이제 모든 그 세우자 드럼통을 다 빼내고 1차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좀 전기도 가설하고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저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도 그렇고 아무런 경험도 없고 또 그런 의지도 뭐 많지도 않았고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한 천여 명 되는데 그분들이 다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 한번 시장 너 혼자 해봐라. 잘 되나 봐라. 한 1년 있으면 손 들고 포기할 거니까 우리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 뭐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같이 응원해서 하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당시 또 시의회가 6대 6이었습니다. 저희 당과 반대당이 6대 6이었는데 거기서도 예산이나 예산 올리면 전액 삭감, 또 조례를 뭘 이렇게 제정하려고 올리면 부결, 그리고 온갖 음해와 비난과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공무원들은 다 뒷짐지고 있고 또 시의회나 지역 언론들은 뭐 나중에 돈 먹는 하마가 될 거다. 저렇게 오염돼 있고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무슨 관광지로 만든다? 그건 말도 안 된다 해서 뭐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고민도 했었죠. 그러나 그때는 뭐 일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 들어서 공무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서 우선 국내외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습니다. 이 폐광이요, 총 갱도가 7.8km입니다. 그리고 지하가 275m고 지하가 7레벨도 있고 굉장히 그 요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벤치마킹 다니고 조금씩 했는데 뭐 돈이 있어야 예산이 있어야 하죠. 다 삭감되니까. 그래서 정말 머리를 써서요. 저희 당 소속이 애결이 그러니까 상임위는 다 부결이니까 애결이 때 어쨌든 숫자가 많이 될 때를 대비해서 그때 잘 올려가지고 한 5억짜리도 한번 올려고 10억짜리도 예산 올려서 통과되면 그걸로 조금씩 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고 그때 이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당도 다르고 뭐 생각을 공유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제가 이 광명동굴 폐광을 개발한 걸 보고 굉장히 가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기 시작해서 한 80억을 도지사 특별조정금으로 도와줬고 국장급도 한명더 티오를 늘려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진전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무료로 이제 그걸 개방을 했었는데 그래도 뭐 1년에 한 2, 30만 원씩 옵니다. 워낙 시원하고 KTX 광명역에서 가까우니까 5분 거리니까 차로. 근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걸 유료화해야 시 세수입도 생기고 일자리도 더 창출되고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제 2003년 말부터 유료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동굴 안에
굉장히 큰 동공이 있습니다. 그 동공을 2013년에 예술의 전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객석도 동굴 안에 만들고 거기서 뭐 공연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심지어 세계 여자 권투 그 챔피언십 결승전도 여기서 하고 뭐 그럴 정도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갖고는 유료 관광객을 맞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게 1년 내내 12도인 점을 감안해서 전국에 국산 와인들을 전부 다 여기다 팔아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 안에다가 200m 공간에 별도의 와인 동굴을 만들어서 와인을 전국의 국산 와인을 판매해주는 공간도 만들고 레스토랑도 만들고 저장소도 만들고 또 이게 황금을 캤던 곳이라 황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2015년 4월에 유료화 오픈을 했습니다. 그날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날 잘 돼서 첫날 8,000명이 왔고 정말 여러 가지 운이 좋아서 그랬던지 첫 해에 메르스가 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92만 명의 유료 관광객이 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정말 대박이 나가지고요. 142만 명이 유료 관광객으로 왔습니다. 이 광명동굴에 여름에 들어가려면 3시간 줄 서서 들어갔습니다. 이 동굴에서 그 차가 얼마나 줄 서 있는지 KTX 광명역까지 줄이 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잘 돼서 2015년에 시작을 해서 2017년에는 123만 명, 2018년에는 이제 116만 명. 제가 이제 2018년 3월에 시장을 그만뒀는데 어찌됐든 계속 그렇게 잘 돼서 5월 달에 유료 관광객 600만 명도 돌파를 했고 그래도 제가 시장할 때는 그 시세 수입이 1년에 한 80에서 100억 정도 들어오고 제일 많을 때는 일자리도 한 500개 정도 지금 한 180개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지역 경제는 굉장히 활성화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명의 랜드마크가 생겼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야 우리 KTX 광명 역세권이 좀 이 관광객들로 인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2014년에 그 이케아가 문을 제가 유치를 해서 열면서 이 두 개가 완전 시너지 효과를 낸 거예요. 왜? 광명 동굴에 온 사람은 이케아를 가고 이케아에 온 사람은 이 광명 동굴을 가면서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가 됐고 지금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자랑 같지만 2010년에 정부에서 공식 집계한 광명시 관광객이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 근데 지금은 이제 200만 명, 제가 시장 그만둘 때까지 그래도 200만 명 이상이 1년에 관광객이 오는 그런 관광도시로 변모를 했고 제가 시장이 돼서 그런 역할을 했지만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저것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돼야겠다 해서 제가 시장할 때 기초는 닦고 나는데 이 광명동굴 앞에 17만 평, 바로 앞에 17만 평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명동굴을 끼고 문화관광복합단지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 이 광명동굴과 그 앞에 17만 평 문화복합관광단지가 큰 시너지 효과를 내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제도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아니면 예산 측면에서 좀 많은 지원을 해서 계속적인 그런 광명의 먹거리, 일자리 창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제가 쉽게 했지만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부 다 그린벨트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염 범벅, 대한민국이 가장 오염된 곳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허락을 막기 위해서 이 개발 허락을 막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통과를 해야 이걸 그 시작을 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보통 부시장이나 국장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세종시에 번질러에 드나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 가서. 근데도 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번번이 좌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오염을 취하는 조건으로 이제 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고 봅니다. 이 죽음의 땅이 지금은 가장 좋은, 걷고 싶은 곳, 와서 산책도 하고 또 그런 가족의 휴게 공간도 됐고 식공간도 됐고 해서 지금은 이제 오염이라는 그런 대명사는 완전 사라졌고 살기 좋은 그런 땅으로 지금 변모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화위복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여기 공기자 출신도 계실 거예요. 이거 개발하는데 그린벨트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무슨 행위 하나 하는 데 따라서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거나 감사를 받거나 수사 의뢰를 당해야하기 때문에 안 움직입니다. 절대 안 움직입니다. 아무리 시장이 지시해도 겉으로만 뭐 그냥 고개 숙이고 가지만 뒤에서는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이 멈칫할 때는 결재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결재판 제일 앞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시켰음. 양기대. 매돌매를 양기대 사인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제가 봐도 너무 좀 경스러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저걸 뚫지 않으면, 이 분야를 뚫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결재판 제일 앞에 이것은 시장 지시로 하게 됐음. 시장이 시켰음. 딱 하면 공무원들이 그래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 좀 안도의 그 한숨을 쉬면서 일을 좀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을 일하게 만드는 것인지. 공무원들은요, 시키면 자기들이 이 저 시장님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해겠다고 마음먹으면요, 비록 일은 더디고 성은 안 찾아도 반드시 하더라고요. 제가 공무원들이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공무원들한테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공무원들을 잘 설득해서 같이 통행을 하면 그 도시나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역세권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요, 여기 뭐 이렇게 허벌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2010년 7월 달 전경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개발하는 게 저의 역사적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백방으로 기업 유출에 뛰다가 서울의 그 양평동에 코스트코 본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마침 이전을 하려고 한 것을 제가 이제 역세권으로 유치를 해서 2012년 말에 그 코스트코 본사가 왔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에 있는 그 코스트코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좀 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300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세권 개발이 시작된 거죠. 제가 2011년 말에 스웨덴에 날아갔습니다. 공무원 3명 데리고. 제가 좀 성격도 급하고 일 욕심이 있어서 무박 3일로 스웨덴을 다녀왔습니다. 뭐 두바이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 해서 아무튼 이케아 본사가 스웨덴에 있거든요. 가서 거기 총괄 회장을 잘 만나가지고 설득을 했죠. 우리 여기 땅도 넓고 교통도 좋고 그러니까 와라. 이 사람들이 마침 그 스웨덴 본사에서 이케 본사에서 한국에 1호점을 내기 위해서 물색을 하고 있었던데 조그만 뭐 이름도 없는 도시에 시장이 와서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막 노력하니까 가상했던지 승낙을 했고. 다만 10년을 내다보고 교통하고 주차 이 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뭔 내용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이케아가 전 세계 한 300여 개가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교통하고 주차 문제, 특히 우리 여기는 도심이나 다름 없으니까 그 문제를 해서 나중에 14년 12월에 이걸 문을 열었는데 그때 그냥 교통 대란이 나가지고 제가 언론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혼났습니다. 어찌됐든 이케아가 오면서 자연적으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경 100m 안에 이케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코스트코가 같이 있습니다. 참 이것은 전 세계에 처음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일인데요. 한편으로는 뭐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참 뭐 장점도 많습니다. 장점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후부터 이제 저의 이제 또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왜 중소 상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저 이케아 하나, 롯데 프리미엄 하나, 코스트코 하나 이런 거 하나만 들어서도 엄청난 저항이 있는데 이게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섰으니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광명에는 전국에 7대 전통시장이 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슈퍼연합회도 있고 가구협회도 있고 패션협회도 있고 뭐 여러 단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비단 광명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문제, 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중소상인들이 총 걸겠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아무튼 상복시를 포함해서 다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상생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지 않으면 두 개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우선은 1차적으로 이 그 이케아하고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 세 회사를 설득을 했습니다. 자, 당신들은 중소상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라. 그 대신 다 내봐라.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는 공무원을 두 팀을 만들어서 파견을 했습니다. 하나는 중소상인들, 시장 상인들, 슈퍼마켓 상인들한테는 정말 착하고 부지런하고 품성 좋은 과장과 팀장 직원을 한 팀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좀 콧대가 센데 거기는 말빨개나 하고 좀 성깔 있는 과장, 팀장 그 공무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정권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팀들은 이 중소상인들하고 같은 그냥 식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뭐 사과, 사죄는 물론이나 그분들이 시키는 모든 신바람 다 하고 그냥 가서 산 식구같이 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같이 좀 콧대가 센 데는 그 좀 성깔 있는 공무원이 가서 굉장히 과감하게 협상을 해서 협상이 잘 됐습니다. 일례로 우리 그 광명에 있는 코스트코는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합니다. 전 세계 유일합니다. 그때 중소상인들이 1번이 요구 조건 1번이 그랬습니다. 9시까지 영업을 하겠다. 그러면 주중에는 퇴근한 분들이 못 간다. 시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에 없던 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코스트코 본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설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3개 그 대형 유통기업한테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해서 이렇게 많은 이제 그 상생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일자리도 뭐 쉐어도 했지만 저런 전통시장 고개 쉼터라든지 가구 문화의 거리 공영유치장 그 다음에 한 30억 들여서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도 만들고 전통시장 뭐 공영유치장 아케이드 설치하고 여러 가지 가장 강력하게 시행을 해서 그래도 그 뭐 중소상인들 입장에서는 피눈물 날 얘기가 왜 없겠습니까만은 상생이 돼서 협약을 다 맺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들 이케아 가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케아 그 주차장에서 딱 나오면 큰 간판이 써 있습니다. 지금도 광명 그 저 가구의 거리, 가구 문화의 거리 가는 팻말이 있습니다. 몇 킬로 있고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그 이케아에 왔던 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그 가구의 거리 거기 가서 좀 사고 그래서 좀
한때 활성화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해서 어찌됐든 우리 이 상생 때문에 저도 고통스럽고 공무원도 고통스러웠지만 나중에 보니까요 그래도 서로 윤이 나는 그런 좋은 결과가 돼서 저희들은 거창하게 상생의 역사를 썼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자리도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가장 계약서에 협약서에 광명 시민 우선 채용 그건 반드시 넣고 그런 부수적인 효과로 중앙대 병원도 내년 3월이면 오픈을 하고 또 여러분들 인천 국제공항 가려면 광명에 내려서 도심공항 터미널에 수속 맞추고 가는 그런 것도 해서 이게 이제 그런 상생의 협약의 결과로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는 게 아까 저 화영식까지 하신 분들이 광명 패션 유통사업 협동조합, 슈퍼마켓 협동조합, 새마을 전통시장, 가구 유통사업조합, 또 전통시장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저한테 감사패를 다 주고 또 제가 2018년에 3월에 시장을 그만두고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갔는데 요즘 뭐 잘 나가는 거 이재명 지사 등등과 경선했는데 그때 이분들이 경기도 전역을 저와 함께 다니면서 응원해 그런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큰 격려가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걸 통해서 뭘 느꼈냐면요 결국은 이 중소상인들이 그때 처음에는 막 저희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굉장히 저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죠. 근데 진심으로 다가서서 그분들의 편에 서서 얘기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했지만 어차피 저게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대로 상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갑시다. 마지막으로는 그분들도 수긍을 해서 여러 가지 상생의 그런 협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또 정치원 사람들이 또 행정의 장들이 정말 진심으로 다가서서 같이 일을 하면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많은 그 대형 유통 그 상점들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좀 상생의 기법들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정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북이 좀 이렇게 잘 협력하고 교류를 해서 1차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평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같이 공동 번영하는 그런 세상을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말에 이제 광명 동굴이 좀 잘 되고 KTX 역세권이 좀 잘 돼서 그때부터 좀 여유가 생겨서 2015년 말에 우리 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철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인데 남북관계가 최악이었고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 또 지역 언론들이 또 저한테 비난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또 돈 예산 낭비하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저도 2015년 말에 그렇게 선언을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참 얼마나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광명시에 260여 개의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우리 광명이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이다 라는 것을 이제 붙여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얘기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남북고속철도 유라시아 대륙철도 갈 텐데 신우주 옆에 중국의 단둥이거든요. 또 북한 제일 끝에 동쪽이 제일 끝이 나진인데 그 나진 옆에가 중국의 훈춘이고 러시아의 핫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를 대비해서 제가 이제 2016년 3월에 우리 공무원들 데리고 중국 단둥에 가서 단둥 시장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이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에 대비해서 경제 교류. 그 다음에 그해 6월에는 중국의 훈춘 시장. 9월에는 중국의 러시아의 핫산 군수하고 가서 제가 협약을 맺었는데 아직은 먼 일이지만 꿈을 꾸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장할 때는 우리 광명역에서 개성까지 가는 고속철도로는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제 나름의 역할을 했고 작년에 국회의원이 돼서는 이런 유라시아 또 남북 고속철도 관련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같이 조성을 해서 조직을 해서 제가 책임 연구 의원도 맡고 있고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될 거에 대비해서 이 남북 고속철도 노선 등등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 예산을 세웁시다. 제가 제안을 해서 이제 올 연말쯤이면 적어도 이 전원자 뭐 광명에서 하면 좋지만 광명 서울 도라산 여기서 신우주까지 가는 고속철도와 관련한 노선 또 재정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연구 용역을 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저는 조그만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한번 제가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2015년 말에 정말 손가락질 받으면서 시작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길을 좀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누군가는 정치인 사람 누군가는 끝까지 이걸 한번 주장하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길이 뚫리기만 하면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은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남북 고속철도라는 게 우리가 신우주까지만 연결하면 지금 중국은 전역이 다 고속철도와 고속철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만 하면 베이징, 하얼빈, 블라디보스토크까지요. 5시간이면 갑니다. 이거 만약에 5시간 이내에 베이징 가고 하얼빈 가고 블라디보스 간다면 누가 비행기 타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타고 가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가지만 또 물자도 갑니다. 반도체라든지 그런 그 특수한 그런 제품들도 가고 또 특급 우편도 가고 여러 가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광명 동굴 때문에 또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슈레더 전 독일 수상입니다. 총리인데 제가 이제 2015년에 유료화해서 동굴을 이제 그 오픈을 했는데 그때가 광복 7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광명 동굴 입구에 시민 성금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기도 광주 나누배 집에 있는 유한부 피 할머니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했고 그분들은 이제 저를 광명시장 아들이라고 하고 저는 어머니로 모셔서 오랫동안 그런 인연을 해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광명동굴의 입장료 수익금 1%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매년 기부를 했는데 한 1년에 한 5,6천만 원씩 계속 기부를 해왔었습니다. 이것은 슈레더 총리가 방한했을 때 저랑 같이 동굴에 가서 광주 나눔의 집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이 이용수 할머니십니다. 저하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통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작년 6월에 1호 법안으로 일본군 위안부 진상규명 특별 법안을 발의했고 이것은 좀 이제는 국가가 좀 나서서 그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 역사에 큰 교훈으로 삼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명예회복도 하고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도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의 그 베를린의 평화의 수상 철거 관련해서 제가 이용수 할머님 모시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것은 잘 마무리가 됐고 저것은 제가 2018년 3월 15일 날 시장을 그만뒀는데 3월 8일 날 이용수 할머니 모시고 프랑스 파리에 가서 하원에서 위안부 문제 증언도 하고 유네스코 본부에 가서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촉구하는 항의 시도 한 그런 사진입니다. 많이 왔네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지만 이 정도에서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끝나고요. 제가 역시 지금 국회의원 돼서도 뭐 갑자기 국회의원 됐다고 해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광명동굴과 관련해서 앞으로 광명동굴 뿐만 아니라 관광의 문제, 서비스 산업의 문제 이것도 제가 더 지금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역세권에 저런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동굴 개발하고 역세권을 하면서 역세권 개발하면서 저한테 저 스스로도 모르게 일이 두렵지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는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수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유한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가 똑같은 심정입니다. 아까 고속철도 남북 고속철도 문제 유라시아 철도 문제를 얘기했지만 이 유한부 문제도 누군가 그래도 국회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끈질기게 떠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계속 떠들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국회의원이 돼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제가 느낀 것은 도전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그때 그냥 혼자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길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근데 혼자만 하려면 늘 한쪽이 또 딴지도 걸고 부정적으로 나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정치가 좀 더 활성화되고 그게 중앙이건 지역이건 같이 돼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또 기어본 사람들한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 길을 제가 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 끝났죠? 예. 아무튼 제가 뭐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